실제로 도자기 그릇에 컵라면 넣어서 해먹는 저. 이런 용기 안 나오나 했는데 진짜 나왔더라고요. 전자레인지, 오븐, 식기세척기에 사용이 가능한 안심 컵라면 도자기는 육개장 사발면 외에 큰 사발면도 넣어서 해먹을 수 있어요. 뚜껑이 있는 도자기 용기라 컵라면 외에 다양한 요리를 담아서 활용할 수 있어서 요즘 저의 애정 살림템이에요. 스마트폰 카메라로 뚜껑의 윗면에 있는 QR코드를 스캔하면 안심 컵라면 도자기로 취식 가능한 다양한 컵라면 브랜드와 물 용량 표시선 안내 부분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고등학교 때 도서관에서 먹던 컵라면, 추억의 맛이라 좋아하는 육개장 사발면 먹어볼게요. 도자기 용기에 컵라면을 담아 먹을 거면 왜 컵라면을 사 먹어? 이런 분들 계실 텐데요. 특유의 컵라면 맛 있잖아요. 그 맛은 느끼고 싶은데 스티로폼 용기는 싫고. 그래서 저는 이런 용기 한 개쯤은 있어야겠더라고요. 자, 컵라면 드세요. 도자기 컵라면 드세요. 자, 뚜껑 입니다. 짜잔. 여기 앉아야죠, 여기. 안심이다, 안심. 안심. 컵라면. 아구, 아구. 이거 맛있는 건데. 에이, 빠졌네. 맛있어? 아, 이거는 금방 안 식긴 하겠다. 맛있어 보인다. 엄마는 내일 김치 사갈 먹는 거지? 아빠 한 젓가락. 오, 뜨거워. 뜨거울 때는 많고. 먹방 찍어도 되겠네. 말아 먹으려는데 밥? 응, 밥까지 먹어. 엄마 찬밥 주세요. 찬밥? 찬밥까지. 제대로인데. 제대로다. 영상 편집하다가 점심밥을 거를 때가 많아요. 오늘은 남은 밥에 전날 남편이 만들어둔 돼지고기 김치 두루치기를 얹어서 전자레인지에 데워 먹었어요. 안심 컵라면 도자기에 담아서 덮밥처럼 먹으니 더 맛있는 느낌이랄까요? 다음에는 파스타 만들어서 담아서 먹어봐야겠어요.